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설문으로 배우는 메이슨의 어슴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손님은요, 바로 무니바 마자리라고 얘기를 해서 영어 이름 같지는 않죠. 바로 파키스탄의 미술가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왜 이분을 뽑은 거예요? 라고 하는 건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힌트를 드리면은요, 장애를 극복한 걸로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여성분인데요,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바로 두려움의 극복이라는 거는요, 스스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시작을 한다라는 걸로 해서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설문으로 얘기를 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People think that they will not be accepted by the people because we and the world of perfect people are imperfect. When you accept yourself the way you are, the world recognizes you. It all starts from within. 자, 여러분 연설문 잘 살펴보셨나요? 이분 무니바 마자리라는 분은 원래 파키스탄에서 평범한 미술가였는데 교통사고가 나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으면서 메시지를 전달하신 분인데요, 이러한 키워드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the way you are 이라고 얘기를 해서 주어가 어떠어떠한 상태에 있는 그대로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바로 the way 주어 동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어가 동사인 상태 그대로 혹은 뭐 본연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오늘 요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연설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요, people think, 사람들은 생각한답니다. 뭐를요? They will not be accepted 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요? By the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냐면은요, because we and the world of perfect people 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그리고 혹은 이제 완벽한 사람, 세상의 완벽한 사람들은요, are imperfect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나 혹은 우리나 많은 사람들은 불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부족하다라든지 혹은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름의 컴플렉스가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부족하고 혹은 내가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할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그런데 when you accept yourself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받아들인다면 어떤 상태로요? The way you ar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방식, 그 상태인데 여러분 그대로 라고 얘기를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본연 그 자체를 여러분 스스로가 받아들이면은요, the world recognizes you 라고 얘기를 합니다. recognize는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들이면은요,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는 it all starts from withi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는요,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그 본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요, 여러분이 뭔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그렇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뭔가 새로운 시선들이 열리고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은 그 방식 그대로 라는 얘기로 the way 주어 동사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제가 이거를 어순 트레이닝에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The way는 how로 바꿔서도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how 주어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법, 행동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the way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비동사로 얘기를 하면은요, 그냥 주어가 그 있는 그 상태 그대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본연의 모습 그대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비동사로 얘기를 해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여러분이 많이 보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just the way you are 이런 거, 브루스 마일스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너 그냥 그 본연의 자체가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the way 주어 비동사를 많이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주어의 그 본연의 상태라는 걸 가지고 the way 주어 비동사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저에 있는 그대로가 바로 이 그대로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야, 이게 바로 나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it is,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 본연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쵸, the way I am 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바로 나야, 그게 나야, 그게 바로 내가 하는 삶이야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it is the way I am 입니다. just까지 넣으면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강조 빼고 그냥 it is the way I am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t is the way I am 해서 this is me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지만 그게 나야, 이게 바로 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it is the way I am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the way I am 그쵸, 바로 나 자신 본연이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그거 그냥 원래 그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거 그냥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은요, 바로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그게 그런 거니까 달리 뭔가를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그냥 그 상태인 거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that is the way it is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본연의 상태가 되니까 the way it is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야, 그거 별 수 없어, 안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That is the way it is. 그냥 그런 건데 뭐. 여러분이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That is the way it is.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뭔가 어떠한 것을 막 변화를 주려고 할 때 에이 그거 안 돼. 그냥 그런 건데 뭐. 이럴 때 여러분이 많이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That's the way it is입니다. 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당신의 있는 그대로가 이번엔 좋아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죠. 지금까지는 그냥 그 상태가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있는 그 모습, 그 상태가 좋아요 라는 것도 많이 쓰죠. 좋으니까 I like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가 좋으니까, 당신이 좋으니까 I like you 하고 나서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상태가 좋은 거니까 the way로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the way you are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루노 마스가 바로 just the way you are 이라는 게 사실 그 앞에 I like you가 빠졌던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like you 하고 나서 the way you are 혹은 just the way you are 이라고 얘기를 해서 the way you are 이라는 게 당신 본연의 그대로가 라는 거를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엔 과거로 얘기를 해서요. 예전의 상태가 좀 더 좋았어요. 좀 더 나았어요. 라고 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이 조금 더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요. I liked it bett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게 좀 더 나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예전의 상태 그 본연의 모습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the way 하고 나서 it is가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바로 it was로 얘기를 하는 순간 과거의 상태가, 과거의 본연의 모습이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옛날이 조금 더 좋았는데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liked it better the way it was 라고 얘기를 해서 아, 이거 지금보다 옛날 게 조금 더 나았는데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자, 우리가 the way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방법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다음에 주어 비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 대상의 상태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본연의 모습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 the way 주어 비동사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이따 다음 시간에 봬요.